어제 답변서에 썼던 1% 미만 국정 개입이다. 최순실의 몫은 그렇다. 도대체 저거는 대통령 생각인지 단순한 변호인 생각이 이제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공교롭게도 대선 승리 4주년을 맞았는데 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지금 관저에서 칩거 중인 대통령의 근황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영선 장님. 예. 이제 관련 뭐한 보도가 있어서 같이 보내드릴 텐데 보니까 요즘 대통령이 비교적 밝지만 뭐 그렇다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본인 스스로도 의기소침을 벗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또 하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충격에 비하면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아니로 보는 것 같다라는 게한 친박기원의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늘 이제 뭐 혼자 계셨기 때문에, 분위기 이제 뭐 순응 하신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느껴지고 또 일정상의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차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기 나오네요. 우리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를 잃은 충격에 비해서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수립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데서. 그리고, 아까 그 최순실 씨,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썼던 417호, 또 최순실 씨가 쓴그 417호. 이게 그 오늘이 그 대선 승리 4주년 기념일인데, 내년 2017년에 12월 19일 대선 5주년 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417호 대법정에 또 쓸지도 모를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것 같은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사법적인 특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담담해질 수 있다. 더 담담해졌다.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원래 대선 승리 4주년을 맞아서 당초 청와대 참모들이랑 뭐 티타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뭐 티타임 할수 있는 분위기 아니겠죠. 아마 이제 또뭐 AI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또뭐이 한강호 실장한테 물어보고 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저 초창기의 어떤 그런 상태보다는 조금 뭐 진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아마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제 답변서를 어제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에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답변서를 보면서 이게 보면 답변서 전체를 보면 변호인들이 쓴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피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예. 뭐그왜 피눈물 난지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 다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 이제 억울해서 났구나라는 게 이제 증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은 아니고, 그렇죠.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1분여 정도 저희가 카메라 스케치를 좀 이례적으로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취재 기자들도 보이고 가득 찬 80석 이제 만석된 저 안도 보이는데 이경재 변호사. 변호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지금 417호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저새 영상으로 최순실 씨가 법정 안에서 또 어떤 태도로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속보는 지금 이 시각 들어오는 취재 기자의 이제 보고에 따라서 올라오는 속보고요. 영상은 방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지금 보시는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최순실 씨측 변호인단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박 변호사님, 지금 취재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여느 피고인들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의 최순실 씨라고 하는데 어떤 뭐 자신감이 글쎄요.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 공소 사실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 얘기들을 들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당당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다만 이제 입을 딱 문채 당당한 모습 보인다는 거는 이 범죄 혐의를 조금 많이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하고요. 검찰 공소 사실 잃는 게 끝나면 바로 지금 재판장이 중간에 있는데요. 부장판사 재판장이 물어볼 겁니다. 인정하냐 말 것이냐 물어봤을 때 최순실 씨가 답변할 수도 있고요. 최순실 답변을 못하는 게 된다면 변호인단 중에 변호인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좀 전의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이제 변호사 같이 앉습니다. 제일 안쪽에 중간에 앉히네요. 중간에 앉히고 이경재 변호사가 아마 답변을 마약해서 제일 앞에 앉아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변호인들 옆에 앉아 있는 거 보입니다. 아마도 잠시만요. 최순실